입학한 것을 환영한다. 여러분은 앞으로 사람들의 좋은 친구가 되기 위해 이곳에 왔다. 이곳을 졸업해야 여러분 선배들처럼 A- 될 수 있단 말이다. 알겠나? 네! 그럼 수업을 시작하겠다.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저녁으로 뭘 먹으면 좋을까? 에이닷. 어떤 사람이 에이닷에게 말을 걸었다. 자, 이 질문에 맞는 대답은 뭘까? 주변 맛집 검색 결과를 보여줍니다. 그건 너무 일반적이잖아. 치킨 어때? 라고 물어봅니다. 땡. 족발? 땡. 피자! 땡! 문제에 함정이 있네요. 이 질문에는 애초에 답이 없어. 대화하면서 같이 풀어가길 원하는 거지. 먹고 싶은 음식이 나올 때까지 계속해서 추천하다입니다. 저 사람은 다이어트 중이라 저녁을 먹지 않아! 뭐 어쩌라는 거냐? 시간이 벌써 이렇게 됐네. 저녁으로 뭐 먹으면 좋을까, 에이다? 물을 마셔봐요. 에이닷은 당신을 이해하고 싶어요. 지금 대화해보세요. 에이닷. 철수는 집에서 도서관까지 시속 4km로 걷다가 도서관에서부터 학교까지 시속 2km로 걸어갔더니 5시간이 걸렸다. 철수는 총 16km를 걸었을 때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를 구하시오. 이래서 A-이 될 수 있겠어? 선생님, 집에서 도서관까지의 거리를 X, 도서관에서부터 학교까지의 거리를 Y라고 해보겠습니다. X 더하기 Y는 16, 4분의 X 더하기 2분의 Y는 5, 4를 곱해서 2식을 빼면 Y는 4라는 답이 나옵니다. 그렇다면 집에서부터 도서관까지의 거리는 12km가 나오겠네요. 정답. 오, 김상욱이! 하지만 학생은 A-이 될 자격이 없다. 네? 철수는 5시간을 걸었어. 너무 힘들어. 답을 말하기 전에 안부를 먼저 물어봤어야지! 철수님은 집에서 도서관까지 12km 걸었어요. 수고 많았어요. 에이닷은 당신을 공감하고 싶어요. 지금 대화해보세요. 에이닷. 나 오늘 헤어졌다. 참 많이 사랑받고 열심히 사랑했어. 오늘이 지나가면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순 없을 거야. 에이닷, 나 이제 어떡하면 좋아? 나 어떡하면 좋니? 이 사람에겐 어떤 대답을 해주면 좋을까? 괜찮은지 먼저 물어봅니다. 좋은 방법이야. 좋은 글귀를 읽어주고 싶어요. 그것도 좋네.
대화하면서 위로하고 싶어요. 어쩌면 그게 제일 필요한 걸 수도 있겠지. 선생님, 전 음악을 들어주고 싶습니다. 오, 어떤 음악이 좋을까? 카더가든의 우리의 밤을 외워요? 아니야. 카더가든의 파도? 정답은 정승환의 너였다면이다. 너였다면 이럴 때 이런 음악은 어때요? 이런 늦은 날들 당신이 좋아하는 노래로 선곡해봤어요. 너도 나만큼 혼자 웃어져 본다면 에이닷은 당신이 좋아하는 걸 좋아해요. 지금 대화해보세요. 에이닷. 선생님, 질문 있습니다. 질문하는 자세 좋다. 저는 평소에 더 훌륭한 에이닷이 되기 위해 체육활동도 게을리하지 않고 있습니다. 건강한 대화, 건강한 인공지능을 위하여 친구들에게 체육 수업이 필요하지 않을까요? 필요 없다.